제가 먹었을 때 맛있으면 남도 다 맛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무조건 올라가야죠. 아, 뭐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네. 예, 우리 한 끼. 한 끼의 최대민 씨. 떡갈비 필라프. 네. 필라프가 뭐죠? 아, 필라프가 육수로 이렇게 밥을 졸여낸 듯한 리조또 말고 볶아내는 형식으로 오일과 같이 해산물과 같이 볶아내는 게 보는 나라 음식이죠, 그게? 어. 필라프. 어디서 온 이름인지. 사실 저희 집 요리입니다. 저희 집 요리입니다. 아, 그 집 요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라프라는 메뉴가 어디 네. 나라 메뉴잖아요. 뭐 그 딱히 뭐 나라가 딱히 있습니까? 제가 하면 저희 나라에서 하면 저희 거고. 공부 안 했죠? 자기 메뉴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들다 보니까 중국식 볶음밥하고 비슷한 게. 그걸 볶음밥이라고 했어요, 지금. 근데 좀 이제 항상 이게 외식을 하고 하러 네. 오신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어머 남편이랑 어디서 밥 먹었어? 나 소고기 먹었어. 이것보다 남편이 스테이크 사고 있어. 이게 좀 멋있고. 떡갈비의 기원은 뭐죠? 아, 떡갈비의 기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킹 오브 더 킹. 왕이 먹은 음식입니다. 떡이 들어갔다고 떡갈비가 아니고 왕들이 즐겨 먹은 다진 소고기. 왜 그랬을까요? 이빨이 좀 안 좋아서 그랬지 않았을까? 네, 그럴 수 있다는 왕들의 치아가 안 좋아서? 아, 네네. 뭐 병이 좀 들거나 농인들이 뭐 이렇게 좀 왕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 전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압니다. 알지만 기분 좋은 정보 전달은 해가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분 네. 좋은 정보 전달. 야, 기분 좋은 잘못된 네. 정보 전달은 해가 됩니다. 아, 시간 지나면. 공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통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성형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한 2초요? 한 2초요? 2초? 2초? 네, 2초. 줘보세요. 아,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거를... 자, 두 덩어리 지금 하나를 뭉쳐놨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자, 1초만 더 시간 주시죠. 이거 잡는데 아까 2초라고 그랬어요. 네, 이 손 안에까지만. 자, 준비. 자, 시작. 끝났습니다. 그게 뭐가 끝나?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지금 돼 있는 모양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시. 다시 섞어 놓고. 네. 지금 돼 있는 모양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좀 이렇게 좀 손 안에만 들고 저는 2초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보세요. 저를 몰아가시면 제가 좀... 네, 극단적으로 몰아가야 되죠.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장사가 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섞어 놓으시죠. 다시. 100g이에요, 여기. 이거는 150 예상합니다. 정말. 저걸 갖고 옵니다. 당황스럽지요? 네, 좀.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떡갈비 하나 있는데 얼마 걸려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분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2분 30초? 예, 예. 먹으세요. 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 두께의 떡갈비가 있는데 2분 30초 안에까지 바싹 익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지금 얼마 됐지, 시간이? 3분 지났습니다. 예? 3분 지났습니다. 예? 3분이나 지났어요? 하여튼 2분 30초라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네. 죄송합니다. 굿바이. 아니, 금방 늘 통날 거야. 어, 지금 붓는 소스는 뭐죠? 사랑의 소스. 사랑의 소스. 사랑의 소스. 사랑의 소스. 사랑의 소스. 중국에서 좋은 소스를 갖고 왔습니다, 공수에서. 굴소스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굴소스. 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주문한 지 9분 만에, 9분 만에 요리가 나왔습니다. 자. 밥이 그렇다고 잘 볶아진 것도 아니고요. 아, 너무 긴장했습니다. 평가단 여러분들의 평가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평가단 10분이 여러분들 메뉴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A조의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트럭 한 끼부터 저희가 가격을 볼 텐데요. 과연 최대민 씨는 얼마를 적으셨을지 가격을 보여주세요. 6,000원. 아, 우리 한기 사장님은 6,000원을 적었습니다. 자, 원가 계산해 오셨죠? 네. 원가 얼마입니까? 3,500원. 3,500원이요? 네. 3,500원. 기를 지금 두드려 보시는데요. 원가율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저도 계산기 한 번만 빌려주시면. 계산기 지금 다 하려고 본인은 원가율 계산도 안 하고 계산. 아, 아, 제가 그 계산 정말 잘합니다 사실. 그런데. 네. 얼마였어요? 6천 원이서 3,500원. 딱. 단 50% 맞이. 잠깐만, 원가율 계산 안 하고 가격 측정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다 계산기로 해서 암산으로는 안 해가지고. 1위로 하는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질문을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하고 이건 아닌가 아닌가 갖고. 네. 지금 그 떡갈비는 일부러 도톰하게 하신 겁니까? 네. 일부러 아... 좀 도톰하게 합니다 제가. 그 이유는 네. 사진 찍을 때 좀 이쁘게 좀 나오기 위해서. 뭐 만드시면 한 몇 분이나 걸리십니까? 아, 제가 정확히 한번 재봤는데요. 네. 떡갈비 이제 하나 양을 구웠을 때도 한 14분 한 2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14분? 그 후라이팬에 몇 개 올라가요? 아, 이거 자체는 제가 1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정도, 14분 정도 구우시면 네. 양념들이 쪼그라들어서 시커멓게 타거나 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조절이나 이런 건 잘... 조절이나 이런 건 잘... 어우, 질문이 날카로운데 역시, 역시. 고기는 무슨 부위로 쓰고 계신가요? 아, 그 소갈비살하고 한우 갈비살이요? 네. 쓰고 있습니다. 한우? 네. 한우 갈비살. 한우로 쓰고 있습니다. 한우 갈비살을 쓴다고요? 네. 키로 얼마인데? 한우 갈비살 얼마에 샀는데? 상당히 비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증거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네. 7분. 네, 여기. 키로에 2만 원입니다.
2,000원, 100g이 2,000원인데 2,000원... 아니죠. 그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1대1 비율로 하면 1대1 비율로 하면 그러면은 지금 아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양지하고 섞은 거잖아요. 섞은 거잖아요. 갈비살하고 네, 어느 정도 섞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우 양지하고 갈비살 섞어서 민치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갈비살이 얼마 들어간 건지 모르잖아. 양지 얼마 갈비살 얼마 썼으면 확 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건 뭐 여기 더군다나 정, 지금 현직 정육점에 계시잖아. 예. 그거는 딱히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냥 거기서 받았을 때 이게 맛있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 맛있네?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지. 지금 뭐 밥볶으랴 떡갈비구랴 이거 시간 장난 아니네. 그렇죠? 제가 그 미션을 하면서 대표님이 제 음식을 정확히 못 먹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언젠가는 내가 떨어졌더라도 한번 제대로 해서 먹어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아니 제대로 먹어보고 안 떨어지면 뭐 할 거야. 이거 한 사람한테 1인분만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근데 제가 좀 대용량으로 하면 좀 빨리 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해서 네. 붙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붙은 날 바꿀 거야? 이렇게 해서 붙으면요. 붙으면 그때는 이제 효율성 부분을 또 연구를 해서 최대한 그 맛을 끌어올리게끔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괜히 빨리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마요네즈를 좀 하고요. 아 마요네즈. 네. 떡갈비에 이미 양념 돼 있고 하는데 네. 마요네즈 들어가면 아~ 맛이 괜찮을까요? 아~ 맛이 괜찮을까요? 그걸 좀 보완을 했어요. 제 그냥 제 입맛 자체가 달고 좀 짜게 먹어요. 그러니까 좀 식당 입맛인데 이걸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 마요네즈가 달고 짜게 먹는 걸 중화시키는 게 마요네즈야? 아니 이게 좀 중화될 수 있게끔 마요네즈를 뿌리면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달콤하더라고요. 완성입니까? 네, 완성입니다. 고기 한번 갈았습니까? 고기 한번 갈았습니까? 네, 한번 갈았습니다. 아, 저는 거칠게 다뤘습니다, 사실. 그 오프로드에 타는 그런 SUV 같은 느낌을 나의 떡갈비는 두껍지만 이 소에 대한 그런 막 입안에 막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재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만 주세요. 하나. 여기는 뭐 들어가요? 어떤 거요? 여기는 한 끼를 만들 때. 자, 아까 지금 그대로 말한 거 파, 양파, 그리고 각종 야채, 그리고 밥에 계란, 섞은 밥을 넣고, 그리고 뭐 이 소스를 붓고 나서 볶아요. 조교야, 조교. 조교. 자. 남자 스타일이시네. 에? 나는 영업하지 않아. 차절럼 찾아와. 차절럼 찾아와. 아니 말아. 한 끼는 오늘 영업한 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미션을 통과해서 합격한다 하더라도 따로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위장 상태. 네. 그리고 볶음밥하고. 네. 그리고 볶음밥하고. 집게 만지고. 그러니까. 네, 후라이팬 만지고 한 손으로. 영업하는 접객 문제. 자, 한 끼를 만들 때 아까 지금 그대로 말한 거 파. 바쁘다 바빠. 골라 골라 골라. 나는 영업하지 않아. 차절럼 찾아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깐만. 아, 다 꼬였었어요. 아침부터 정말 새벽까지 끝날 때까지. 네. 참 여러 가지 발상하네. 아이고. 뭐 딱히 기분은 좋진 않았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뭐 했던 행위를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사실.